제7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난 장에서는 지구의 물리적 및 영적 지질이 밀레니엄을 위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 살펴본 바 있으나 지구의 정치적 사회적인 지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쭉 뻗은 도시 테라비브 사이 좋은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벵구리온은 큰 공항이다. 벵구리온에는 복잡한 활주로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업용 및 군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중수송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 거대한 공항도 세계적인 방문객이 극히 적은 숫자도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다. 기쁨에 넘치는 수많은 군중들이 하늘을 날아서 배를 타고 또는 하이웨이로 물밀듯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동안 예루살렘은 매우 큰 도시가 될 것이다. 예언서들은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 그 말씀은 천년의 예루살렘이 자리 잡을 곳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리브 산에 있을 큰 지진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강변 도시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내려서실 바로 그때 산이 둘로 갈라지고 장대한 새 강줄기가 양쪽으로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4절 8절. 탈무드에서도 우리는 천년 도시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크게 나누어 전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을 열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아홉에 해당하고 나머지 세계는 단 하나밖에 안 될 것이다. 천년의 예루살렘을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예레미야 31장 12절. 이사야는 기쁨이 넘치는 때가 도래하는 것을 영감으로 보며 노래하듯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사야 51장 11절. 그날에는 예루살렘은 꼭 가보아야 할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스가랴 12장 10절. 세계적인 모든 일의 분부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며 매년마다 그 축복의 도성을 방문하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에스겔 34장 26절. 왕국시대 예루살렘에서 매년 하는 여행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잘 오고 있지 않은지 일일이 아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며 오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벌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6절로 17절.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성으로 몰려들어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실 거대한 천년 성전을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스가랴 6장 13절. 그 후 다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동일한 새 성전에 관해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 에스겔 37장 28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객들 중에서 또 다른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새로운 세계 정부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올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매우 능률적인 행정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줄 것이요 그가 그들을 다스리리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비록 우리가 밀레니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지만 그분은 전 세계의 최상의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이 시대는 종교나 언어나 정권 그리고 정치 제도가 다름으로써 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법과 질서. 공의가 무시될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 다수의 판사들은 약화되고 우리의 법정은 힘을 잃고 휘청거리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가 하면 부자들은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정에서 처리할 사건들이 폭주하게 되면서 정의가 가려지고 놀랄 정도로 불확실하게 되었다. 진리는 변질되어 고무줄처럼 늘어져 버렸으며 결과적으로 휘청거리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한편 밀레니엄 시대에 있게 될 정의는 지혜, 권위, 그리고 공평함이 잘 어우러져 조화되는 이른바 지상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에 있어 이러한 면을 보았다. 그 정부의 화평이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사야 9장 7절. 밀레니엄 정부에 필요한 일체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또다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깨끗하게 실현될 것을 읽어볼 수 있다.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사야 41장 3절로 4절.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무죄 방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유혈전쟁 역시 지상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그들은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또한 예루살렘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재미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예레미야 33장 11절. 그렇다. 영원토록 신랑이 함께 있는 천년 예루살렘은 웃음, 흥분, 춤 그리고 환희에 찬 소리들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야말로 말 그대로 짜릿한 흥분을 느끼게 할 것이다. 예수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예루살렘에는 예수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미가 4장 2절. 이사야는 지성을 넓히는 과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이사야 54장 13절. 예수대학에서 강의할 과목들이 무엇일까 마음에 그려보면서 예루살렘 캠퍼스를 거닐어 보지 않겠는가. 아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택하게 될 것이다. 고급 혹성 경영학, 우주의 비밀, 신의 법칙, 천체 음악, 천체 예술, 동물 관리학, 우주법, 우주 에너지, 천체 여행, 은하계 개척. 그렇다. 가능한 일일 것이다. 난 학교가 가기 싫어서 언제나 투덜대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깊은 비밀 얘기들을 나누게 될 그런 강의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께서 위대한 수많은 신비들을 직접 풀어주실 때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며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기대하는 마당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왕국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천년 때에 나가서 할 요량으로 기다리면서 지금 이대로 영적 상태에 머물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신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의 원칙이다. 전혀 들여보지도 못한 가운데 어떤 과목을 배우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밀레니엄의 때까지 우리가 터득한 지식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더 많은 보화들을 발견해내는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밀레니엄은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대학원 과정을 마련해주는 반면
대학 과정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여러분 스스로 철저하게 닦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중퇴하지도 말고 유치원으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왕국문에서 가슴이 부풀어 오를 만한 인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